지 않겠다는 겁니다. 14개 직영점 가운데 직원들이 찬성한 5개 매장이 동참했습니다. 거의 차 있어요.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이 업체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했고 지난 1년 동안 누적 적자가 10억 원이 넘었지만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영업시간을 어겨 300만 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직원 월급 주는 게 더 급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겁니다. 업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.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낭떠러지가 코앞인 업주의 심정에 공감하고 응원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. 관할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청은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긴 이 카페를 단속해서 해산 조치하고 본점과 직영점 한 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